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홍보대사 알림이 정은빈,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홍보대사 알림이 이승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입화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편입에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올해 대구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편입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대구대 특성화학과인 사회복지, 심리, 사범대, 재활, 간호 등의 학과에서 많은 편입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인기학과만 해도 무려 306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65%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부터는 편입 전형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구대학교는 편입시험과 자기소개서가 없고 원서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도 10개 학과만 면접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니던 학과와 관계없는 다른 학과도 지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경쟁률을 보면서 여러 장 지원한다면 합격률도 높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대구대학교 편입생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구대학교는 편입생만을 위한 특별장학금이 있는데요. 첫째, 편입생 특별성적 장학금은 4.5 만점 기준 3.5 이상일 경우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고요. 둘째, 대구대학교가 지정한 학과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일반 편입으로 등록하면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당 무려 4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네요. 역시 대형종합대학 대구대학교답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편입 중요한 부분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관심이 조금 더 생기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알림이 인스타 또는 대구대학교 입학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보대사 알림이 이승빈, 정은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